214,68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디알텍입니다. 디알텍은 2000년 3월 29일에 설립하였으며 직접 방식과 간접 방식 디텍터를 모두 개발 및 제조하여 판매할 수 있는 업계 선도 기업임 디텍터 사업과 병행하여 시스템 사업을 본격화하고 있으며 해외 매출 비중은 약 80%로 글로벌 마켓 중심 경영을 하고 있음 세계 최초로 디지털 만무 업그레이드 솔루션 로즈엠을 출시하여 시장 영향력을 확대 중이고 직접 방식 디텍터 위주로 사업을 진행하며 미국 동물용 시장에서 1위를 유지하고 있음. 기업 개요 대시 2000년 4월 설립된 디지털 엑스레이 디텍터 전문 기업으로 2016년 11월 한화 에이스 기업인 수목적 이로스펙과 흡수합병하였음 대시 의료 및 산업용 엑스레이 디텍터 등의 제조, 판매를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며 주요 제품은 직접 방식 TFT 디텍터와 간접 방식 TFT 디텍터, 만모 디텍터가 있음 대시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해 드르텍 싱하이시오, LTD, 드르텍 노어스 아메리카, 드르텍 유럽 GmbH 등의 종속기업 보유 재무 대시 엑스레이 시스템의 수주와 영상 소프트웨어, 악세사리 등 기타 부문의 판매 감소하였으나, 주력 직간접 방식 디텍터, 만모 디텍터의 수주 증가하며 전년 동기 대비 매출 규모 확대 대시 원가율 상승에도 판관비 부담 완화로 영업이익률 전년 동기 대비 소폭 상승. 그러나 기타 수익 개선에도 지분법 손실 발생, 법인세 수익 감소 등으로 순이익률은 소폭 하락 대시 신규 사업인 유방암 진단 시스템의 국내 점유율 확대와 수출 판매 본격화, 신제품 LLD 솔루션과 수술용 투시 조형 장치 등의 출시 효과로 매출 성장 전망. 2023년 3월 17일 기준 장마감 디알텍의 시가총액은 1,259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디알텍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닥 693위입니다. 디알텍의 상장 주식수는 6,141만 8,553주입니다. 디알텍의 액면가는 1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디알텍의 퍼은 16.53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9.19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23.52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74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779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2.25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124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1.98배, 1034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 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에 N/A이며 목표 주가는 N/A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 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14번지억 원, 마이너스 55억 원, 24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9번지억 원, 마이너스 78억 원, 40억 원입니다. 디알텍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111번지 29%이고 유보율은 670.32%입니다. 부채 비율이 적당한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많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회사의 자금이 많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395.69이며 전일 대비해서 17.78 더하기 0.75%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797.39이며 전일 대비해서 15.41 더하기 1.97%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